자, 오늘도 족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야, 풍경이 너무 좋아요. 와. 근데 물이 너무 지저분하네. 아, 일단 그래도 한번 잡아보죠. 여기가 큰강하고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고기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 뭐야? 오, 여기 피라미들이 엄청 많이 숨어있는데? 우와. 오. 오. 야, 여기 피라미들 엄청 많이 숨어있었어요. 수초에. 와, 일단 피라미 두 마리. 와, 들어보겠습니다. 오, 뚝지 한 마리. 오, 피라미. 어디 보자. 어, 갈견이 두 마리. 어, 세 마리. 이건 피라미네요. 피라미. 자, 여기 한번 뒤져보죠. 우추. 과연 뭐가 들었을까? 오! 붕어. 아주 좋아요. 귀여운 붕어가 들었나? 오. 이야, 귀여운 붕어 한 마리. 피라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한 물고기가 있어요. 처음 보는 물고기인데, 뭐지? 열대어인가?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오, 피라미. 오, 많이 들었네. 와, 피라미 많이 들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일단 뭐 피라미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요새 한창 피라미가 많이 돌아다닐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로 잡기가 좀 힘듭니다. 피라미 같은 경우에 진짜 몰아서 잡아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피라미들이 많이 잡혀줬네요. 그리고 우리 귀여운 붕어 친구들. 이런 붕어가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너무 귀엽네요. 여기도 하나 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보는 물고기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외래종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외래종처럼 생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좀 알고 싶은데, 이렇게 이름을 좀 알고 싶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등에 약간 반점 같은 것도 보이고요. 한국 물고기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름 알고 계신 분들은 한번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보내줘야겠군요. 야, 고생했다 얘들아. 자, 조심히 가요. 안녕. 조심히 가. 안녕.